맛대로 촌딱. 촌딱. 네. 촌딱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맛대로 치킨으로 갔는데 치킨 자체가 외래어라 우리말로 바꾸는 게 뭔가 좋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맛대로 촌딱 이렇게 썼어요. 이름 너무 정겨워요. 평양 가서도 촌딱을 쓰니까 걔들도 촌스럽다고 싫어하더라고. 자체는. 서양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장점 같은 거 있었어요? 순수하고 밝았어요. 여기 이 대한민국이나 이쪽은 너무 자본주의에 지들다 보니까 상대를 불신하고 나 아니면 적이고 막 이렇게 굉장하잖아요. 그게 너무 그런데 그쪽은 그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진 않아도 정적이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시골서 살 때 보면은 네 거 될 것도 동네에서도 동네에서 조금만 도둑만 사건만 나도 엄청났었단 말입니다. 저까지 그런 게 개념이 없었어. 그렇게 순수하고 맑은 게 보였어요. 그건 치킨 개념이 그 치킨이 닭튀기라고 닭튀기 닭튀기 그리고 평양에는 전문 이렇게 치킨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큰 식당 안에 뭐 메뉴 하나 들어가 있는 이 정도였지. 그러고 갔을 때 내가 뭐 또 거창한 사업권이나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조그만 치킨집 하나 냈다니까 조금 웃긴 웃더라고요. 카드도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이 꿈이 이렇고 남과 불이 어우르면서 같이 가자. 그리고 뭐 어떤 그 내 뜻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지. 그 개선문 지하철역 있고 그 북새거리에 있는 그 낙원 식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식당이 딱 내가 눈에 띄길래 아 여기다 싶어서 이제 클릭한 거예요. 개선문에서 보이면 요 자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서 북새거리.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네.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게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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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못해 그 전단지 하나 이 기획할 때도 그 용어 갖고도 엄청 싸웠어요. 그 치킨 떡볶이, 어머나 천딱 떡볶이, 치킨이라는 용어를 못 드니까 닭 떡볶음, 닭날개, 바베큐, 구이. 바베큐는 구이로 가는 거고. 후라이드 치킨은 튀기라고 가고, 닭고기 튀기. 양념치킨, 양념한 닭고기 튀기. 순살 치킨인데 닭살고기 튀기. 서울에서 햇반하고 생맥주 주문 봉사해드립니다. 그걸 했더니 얘들은 햇반, 우리는 햇반이라고 해서 얘기는 밥으로 바꾸잖아요. 생맥주를 주문 봉사해드립니다. 그런 게 용어가 그리고 이제 봉사카드, 쿠폰제잖아요. 아, 봉사카드. 쿠폰, 우리가 쿠폰 10장을 모으면 닭 한 마리를 더 준다. 그러니까 봉사카드 10매를 모으시면 닭고기 튀기 한 마리 무료. 이게 똑같이 나만의 하는 방식하고 내가 똑같이 평양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단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똑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사회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양 인구가 한 230만, 250만 인천시 인구가 되고 거기도 아파트가 다 밀집되어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서는 그 뭐 제일 쉬운 거지 뭐 그때 사는 게 우리 여기서 많이 했지만은 그거는 더 오히려 그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 수익 분배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서에는 원래 이익금에서 나누기로 했었죠. 그쪽이 3, 내가 7 이렇게 했는데 뭐 이익이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보지 뭐 결산 보고 뭐 그럴 한 번도 뭐. 결산 보고 못 받으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지. 예상 수익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정도는 아 그렇죠. 예상이야. 하여튼 서울로 기준에 하루에 닭 100마리만 팔아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딱 3,000만 원이면 거기는 모든 게 원가 나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 아까 인건비 싸고 뭐 임대료 없고 막 그래.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난다고 계산은 나왔죠. 나도 장사꾼인데.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상을 갖고 준비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5.18 조치 딱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부에서 우리가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우리가 정상적인 법을 지켜서 갔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막아갖고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런 자리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러고 무슨 융자니 뭐니 해주는데 신용전님 은행에서 돈 주지 신용납부가 신용불량자 된 놈한테 돈 나옵니까? 없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막 차 기름값도 없고 막 진짜 이 고갈비 없어서 지금도 월세 보증금 천에 50만원짜리 월세 살고 있으면서 그 겪어 나갈 때는 마음고생 좀 했죠. 치킨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평양에서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식당을 치킨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식당 메뉴까지 같이 팔고 있다고 회까지 판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실체 내부는 다 그대로 유지는 돼 있는데 뭐 식자재 치킨이나 소스나 이런 재료가 안 올라간 지가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서도 뭐 뻔한 거잖아요. 재료를 공급받고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올 수도 된 상태에서 거기도 직원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딴 거라도 팔고 닭도 일부 팔고 같이 팔고 그렇게 들었어요. 실험기 나왔습니다. 여기 7가지 향이 어우러져서 7향이에요. 7향 7향 찜닭이라는 메뉴인데 대한민국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예,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칼라도 5가지 5방 칼라가 다 돼 있어요. 흑색, 청적흑백. 예, 한번 국물을 떠 드시고 그 향을 음미해 보세요. 요 메뉴는 이제 제가 평양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7향 닭찜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시켜 먹어보고 그 레시피 좀 적어달라고 하니까 그 회에 다 적어놔서 주면서 그 자료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갖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전통의 7향 닭찜과 남한에 있는 안동찜 닭의 그 장점을 제가 모아서 약간 믹사시켜서 개발한 거예요. 일단 경협을 하는 경협인 입장에서 뭔가 좀 이 문제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라는 뭐 당부의 말이라던가 부탁의 말 혹시 이런 거 없으세요? 식구가 뭡니까? 한 밥상에서 밥 먹으면 식구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식구가 되게 만들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통일이 아니고 진짜 웃어가면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면 다 풀려요. 철저히 원수도 같이 한 자리에서 밥 세 번 먹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남북 경협은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당연하죠. 앞으로 우리가 살기는 남북 경협밖에 없습니다. 거쪽 가면은 거리 건설 장비고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쓸데없는 거 거기 개발할 게 어마하게 많아. 거기서 지하자원 가져오면서 거기 장비 쓰고 이렇게 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가 무진해요. 나는 평양 딱 첫발 내리면서 보인 게 노다지네. 야 돈이 보였어요.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많고 채울 게 많은 거야.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대한민국 꽉 차 있어 이제 꽉 상태야. 그러면 비어 있고 자원 많고 서로 어우러지면은 미국, 중국, 일본 애들 러시아 얘들한테 눈 잘 보고 잘 살 수 있어요. 치킨 배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